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을 맞아 장애인 단체의 시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휠체어 행진을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인 2호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36번째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출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후 휠체어로 열차에 타고 내리길 반복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시위로 2호선 내선순환 열차는 2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시위 이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지하철 시위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집단이 나와서 계속 여기 지하철에서 시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선례가 물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 장애인 단체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4호선 삼각지역뿐 아니라 국회를 향하기 위해 2호선과 5호선, 9호선까지 탔습니다. 정치권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시민을 잡고 이러한 시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은 정부 편성안보다 9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예산 증액과 장애인 권리 입법 통과를 약속하면 지하철 시위를 멈춘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